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저희 대리킴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해가 있으세요, 부사장님. 뭐요? 부사장님 너무 오랜만에 뵈서 누굴요? 오래 토스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진행 자리에 앉으시는 게 저희랑 같이 하는 합은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 합을 보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 네. 이 자리에 박종원 팀장이 앉으려고 하다가 갔어요 집에. 자료 준비까지 네. 했다는 했다가, 소문이 했다가 네. 저한테 뺏겼는데 네. 거기에 불만 없는 거죠 두 분? 저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제가요. 네, 전혀 불만. 표정이 갑자기 좀 약간 불구스름해지는 그런 이유는 네. 마음 속에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닌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오늘 한번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너무 있는지. 웃으시는데. 네. 에어컨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자, 네. 오늘 뉴스 중에 네. 테슬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슬라가 사실 박 팀장님 자료에 있어서 제가 뺐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네. 빼야 돼요.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서 계속 이슈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3부에서 해주십니까? 부사장님께서? 제가 대신하고 제가 혼자 네. 욕을 먹겠습니다. 제가 총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신에 네. 이제 디즈니를 준비를 했는데요. 디즈니? 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모닝스타에서 2023년에 투자하기 전에 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을 언급한 자료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시장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그 근거와 대표적인 기업들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내년에 안전자산 역할을 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고 혹시 부사장님 안전자산 이거 뭔지 안전자산 역할을 할 네. 이것들입니까?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까? 네. 굉히 궁금한데요. 아시는 혹시 맞죠? 봤습니까? 온 거? 저 아직 안 봤습니까? 뭡니까? 네. 맞춰보십시오. 뭐 힌트도 없이 같이 맞추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먹는 거. 먹는 음식. 네. 먹는 음식. 먹는 음식. 네, 그거는 제가 세 번째 넘어가서 네, 기대됩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아바타나 이 분사 등 여러 이슈로 좀 바쁜 디즈니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자, 투자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 뭐 네. 내가 돈이 있나 없나. HTS의 비버리 뭐였나 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니겠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모닝스타에서 모닝스타에서 네, 네 가지를 네. 또 정리를 네. 해줬는데 먼저 첫 번째 네,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모닝스타의 수석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한의 칼럼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새해에 대한 대담한 예측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먼저 2023년에 투자를 하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라고 나온 이런 글이 좀 있었는데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유낙하하는 암호화폐 시장. 두 번째로는 기업을 볼 때 체크해야 할 새로운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굿바이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 네 번째로는 거품이 낀 시장과 M&A 하락세. 되게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거 아니 뭐 중요한 네. 내용인데 네. 그 3번은 제가 알 것 같아요. 굿바이. 예. 네. 혹시 메타는 아닌가요? 메타입니까? 메타 얘기도 나왔었는데 나왔습니까? 네. 메타뿐만이 아니라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소셜미디어 대해서 기업들. 네,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모습에 예. 이 긴 내용을 어떻게 압축이 가능합니까? 짧게? 예. 이거는 예. 제가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했던 시절부터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1분 안에.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네. 자유낙하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재앙이 좀 끊없이 반복이 됐는데 이 경기 침체와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제재 속에서 좀 비틀거렸던 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에 이제 테라 또 루나 사태나 또 FTX 파산 때문에 좀 넉다운된 상황인데요. 이거를 좀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추이를 보시면 지금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인데 최근 여러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크고 작은 스캔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디지털 토큰들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도 구매력을 유지할 중앙은행이 없고 또 상품 공시서나 전망서 등 이런 검토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분실하거나 만약에 사기를 당했을 때 불평을 규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을 이번 2022년에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열렬한 이 추측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이 필자도 좀 아주 매혹적인 사례였다. 또 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봐야 할 이 첫 번째 자유 낙하하는 암호화폐 시장이었다라는 걸 투자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체크할 새로운 리스크 발생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제가 다음 거를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예. 아, 제가 자료를 준비했네요. 예, 예, 예. 두 번째 보시면은 예. 지난 10월 22일쯤에 이 호주의 대형 의료 업체죠. 메디뱅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당한 거네요? 해킹. 네, 예, 사이버 보안 예, 관련한 예, 이슈였는데 이때 970만 명의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공격을 당했다는 그런 이슈가 예. 있었고 두 번째로는 9월에 또 호주의 통신사인 옵터스라는 기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980만 명의 또 피해를 받았던 기억이 이제 저는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봤었는데 현재 뭐 식당 예약 그리고 비행기 티켓 예약, 뭐 심지어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 다양한 소셜미디어나 개인정보 데이터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이버 보안 사고가 한 50%가 정부나 보건 그리고 금융 및 유틸리티 부문과 같이 고객에 대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문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이 침해 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2023년부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SG 관련한 것들이 많이 이제 체크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것 또한 리스크를 체크할 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예. 그 다음은 부사장님께서 아실 것 같다 하셨던 예. 세 번째 소셜미디어? 대형 소셜미디어 네. 기업들입니다. 이 브라이언 한은 가장 대담한 주장이었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 데이터 침해와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이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나이대별로 소셜미디어 참여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부분이 이제 하늘색 부분인데 18세에서 29세까지의 소셜미디어 참여도 추이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층들의 이용이 최근 조금씩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또 친구, 또 사업 파트너들을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으로 앞으로는 되돌아갈 것이고 이 아이 컨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의 접촉, 그리고 바디랭귀지,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의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근 데이터 침해와 이 개인정보 그 보호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는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퍼포먼스에 좀 정체기가 올 수도 있다. 이거를 내년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세 번째로 꼽았었고요. 네. 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는데 우리 네. 세 명이 합필이면 아까 보여드린 그 파란색 표 네. 30세, 49세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 여기에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릅니까? 혹시? 아 그런데 30, 49세도 지금 살짝 정체기에 정체기인데 들었어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셋이 같다. 어쩌면 한 공간에 이렇게 세 네. 명이 같이 있냐, 그 나이 때. 같은 세대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안 하고. 젊은 세대시네요, 부사장님. 네. 그렇죠. 49 후전으면 네. 되거든요. 네. 아직 젊으시죠. 제가 볼 때는 그 네.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물론 네. 그것도 있습니다만 광고주가 광고를 안 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어차피 이제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니까 네. 광고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매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좀 이런 미디어 관련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굿바이 메타 플랫폼스. 네. 굿바이 아 헬로우 해야 되는데. 네. 네. 팀장님 화이팅이시죠. 네. 네. 네 번째로는 거품이 낀 시장과 M&A 하락세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 들어서 뭐 벤티아나 램지 헬스케어 등 이 양질의 사업을 위한 사모펀드 경매 입찰이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M&A와 이 IPO 밸류나 물량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흐뭇한 얼굴로 하시는데 뭐. 네. 너무 좋아하시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당연히 감소하겠죠. 저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네. 제가 왜 웃었냐면 혹시 그 대리킴이 네. 2부를 진행한다고 혹시 앉아서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 2부요? 시간이 하나 지났는데 벌써 시간 기사 뉴스 온데 네. 뉴스 일하는데 지금 한 10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좀 네. 제가 빨리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네, 네, 네. 네. 아, 뭐 걱정 안 합니다만 네. 다음 분이 지금 뭐 집에 가려고 지금 시간을 보고 계셔서 가지 네. 마십시오. 네. 네. 서둘러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첫 번째 이슈는 끝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의 소프트웨어 관련 탑픽 종목들이 있어서 네.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어려운 전망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테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나온데요. 회사의 IT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이제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관리 분야 1위 업체죠. 이 기업이 전사적으로 좀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는 시스템 오브 액션, 그래서 시스템 오브 액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기회가 좀 큰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탑픽으로 꼽는 모습을 보였고, 예. 네. 다음은 모두가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과 이 링크드인의 이 두 부분을 주요 수혜 사업으로 꼽고 있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올해 들어 거의 한 30%대로 폭락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도 계속 최근 글들을 보면은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탑픽으로 꼽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네.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넘어가고 다음 제가 네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공식품 섹터라고 합니다. 안전자산. 가공식품 네. 섹터.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미국 식품 섹터 전망을 이제 내놓으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가공식품 섹터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또 실업률 상승 등 이 매크로 여건 악화에 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야, 네. 그리고 또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는 이 소비자들이 절약하고자 이 가정 내 이 취식으로 좀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푸드 앳 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가공식품 섹터가 내년에도 이 증시 평균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밑에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비중을 확대하거나 시장 비중 정도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3분을 남기고 네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예, 예. 네, 디즈니인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 ESPN과 ABC 등 이 TV 채널을 분사하면 주가가 40%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최근에 나오면서 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즈니의 사업 부문은 테마파크와 리조트 또 크루즈를 운영하는 그 테마파크 부문과 예. 또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이렇게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ABC와 ESPN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우리 밥 아이거가 디즈니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이 ESPN과 ABC를 좀 분사하는 것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최근에 웰스파고에서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부장님? 근데 일단은 네. 제가 볼 때 저것도 좋은데 네. 당장 아바타부터 봐야 돼요. 아바타부터. 맞습니다. 아바타 네. 안 보지 않습니까? 아바타 저는 보고 싶은데. 네, 보고 싶은데 안 봤다는 얘기죠. 이제 보러 가야 돼요. 보고 싶은데 안 봤다. 볼 예정이다. 안 봤죠? 아직 안 봤습니다. 이거 봐요. 안 봤다니까요. 네. 어제부터 계속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안 봤다는 겁니다. 봐야지 뭔가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봐야죠. 이번 주 안 보잖아요. 안 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다음 주에. 솔직하게. 그거 봐. 이런데 뭐 다음 주에 보겠다. 네. 시간 나면 보겠다.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가? 혹시 뭐 이렇게 좀 누가 흘린 거 아닙니까? 줄거리를? 아니면 나중에 네.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면 보려고 하는 분들 그럴 수도 있죠. 있다. 아니면 뭐 네. OCN에 살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년 추석 때 아마 그럴 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안 보는 게 문제라서 네. 아바타2에 대한 좀 뭔가 상영이 좀 길어 나오면 네. 주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본다는 게
팩트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디즈니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총 28명 중에서 거의 82%가 매수 의견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주가는 예쁘지 않은 모습을 지금 피디님께서 보여주시면은 이 아래 하단 부분이 이제 주가 추이인데 언제 오를지. 팬데믹 저점을 거의 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거의 2년 전 2020년 5월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아, 그래서 디즈니를 대물림해라. 그러니까 대물려줄 수 있는 주식 1등에 뽑힌 게 디즈니였거든요. 강제 대물림이죠. 강제 대물림이요? 강제로? 강제 대물림. 계속 물렸으니까. 아 물렸으니까 물린다. 예. 어쨌거나 좋은 기업이니까. 네, 우리 아이건님이 또 새로운 한 3년을 보시면 회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마지막 이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인사해서 빨리 집에 보내십시오. 왜 그렇게 빨리 보내러 가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21분이에요. 저기 리얼드래곤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그 마음 제가 약간 또 한번 전해봤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요일에 또 오시니까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신선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